대박인데? 아니 진작 이렇게 됐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나이키 신발 사고 이런 적이 처음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헤이스더입니다. 1월 27일에 새로운 비주얼의 덩크로우 디스럽트 2를 발매를 했는데요. 그게 이제 공홈에서 손짝순으로 발매를 했는데 제가 누구보다 빠르게 클릭을 해서 구매를 했는데요. 이게 설날이 껴가지고 좀 택배가 늦게 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일찍 와가지고 오늘은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컬러는 팬텀 유니버시티 블루랑 페일 아리보리엔 아이보리 페일 아리보 페일 아이보이랜 이거 발음이 안 되지? 페일 아이 왜 아이보리가 발음이 안 되냐? 페일 아이보리 앤 세일 이 두 가지 컬러로 발매를 했는데요. 사실 이거 두 개를 딱 놓고 봤을 때 뭔가 개인적으로 초록색이 조금 더 이쁜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이제 이 초록 색깔 옷덩이가 하나 있기도 하고 또 흰색 덩크가 하나도 없어서 저는 아이보리 컬러를 노려서 구매를 했고요. 정가는 139,000원인데 지금 제가 촬영하는 시점에서 현재 시세는 이 아이보리 컬러는 14만원에서 15만원 정도, 그리고 초록색은 한 18만원에서 22만원 정도예요. 요즘 덩크가 정말 국민 신발이라고 불릴 만큼, 특히 이 번그레 덩크 요거 국민 신발이라고 불릴 만큼 인기가 아주 어마어마하고 또 많은 분들이 신고 다니는데요. 아 근데 뭔가 하나 사려고 하면 이 뭐 번그레 덩크도 그렇고 뭐 얼마 전에 발매한 뭐 할로윈 덩크 뭐 그런 것도 그렇고 리셀가가 막 30만원 이상이 넘어가면서 아 뭔가 운동화에 30만원을 태우기는 좀 그런데 이러시는 분들이 또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가격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 눈여겨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특히 저는 좀 덩크가 편하기도 하고 약간 귀여운 맛이 있어가지고 데일리로 신기에는 덩크가 손이 제일 많이 가더라고요. 자 그러면 박스를 먼저 보면 무부트 제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친환경적으로 만들었다 뭐 이런 거가 이렇게 크게 적혀 있고, 저는 이제 이 박스는 처음 받아봐요. 항상 그 빨간색 박스였는데 뭔가 감회가 새롭네요. 자 열어보면 오른쪽에 나코탭이 하나 붙어있고 또 왼쪽에는 택이 하나가 더 달려있어요. 일단 이 모델은 나이키가 2020년도에 출시한 덩크로우 디스럽트 후속작인데요. 기존에 있던 그 디스럽트 1은 뭐랄까 에어포스랑 덩크랑 합친 느낌이랄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덩크 모델보다 미드솔이라든지 그런 게 좀 투박하고 입체적이고 여러 가지로 호불호가 많이 갈렸었는데 이 제품을 보니까 요거는 기존에 있던 덩크랑 굉장히 유사한 실루엣으로 나왔어요. 기존 덩크에 디테일이 조금 더 추가된 그런 느낌이랄까? 보시면 화이트랑 아이보리 컬러를 섞었는데 뭔가 컬러가 다 비슷해서 그런지 올 화이트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어퍼를 보시면 캔버스 소재로 되어 있고 이 옆에는 이제 스웨이드 소재로 되어 있는데 이 스웨이드 소재가 굉장히 영롱스하네요. 근데 이 캔버스 소재는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때가 좀 잘 탈 것 같아요. 힐탭에도 보시면 뭔가 캡을 하나 더 둘러준 듯한 그런 느낌의 디테일이 있는데 저는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귀여운데요? 스우시 위에 미니 스우시가 이렇게 자수로 쳐져 있는데요. 이게 무슨 컬러지? 약간 핑크 컬러 아무튼 이렇게 귀엽게 들어가 있고 혀탭에 있는 나이키 로고는 골드 컬러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것도 이렇게 자수로 들어가 있어요. 초록색 신발은 미니 스우시랑 이게 이제 블루 컬러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블루인가 이름이? 그리고 이 큰 스우시가 이렇게 스티치로 들어가 있는데 보통은 여기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위에 이 미니 스우시가 있어서 그런지 조금 더 아래로 빠졌고요. 이 스우시 그 땀 색깔은 약간 민트색이라고 해야 되나? 난 근데 왜 민트색으로 했는지 모르겠네. 바깥쪽에는 민트 컬러고 이 안쪽에 보시면 여기는 이 실 색깔이랑 같은 컬러예요. 약간 골드 컬러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밖에 이 민트 컬러로 하지 말고 그냥 다 골드 컬러로 하지. 그러면 더 예뻤을 것 같은데 왜 민트 이 하늘색 이 컬러로 했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아웃솔도 보시면 기존 덩크로우랑 똑같이 생겼는데요. 이게 재활용 소재로 만들어서 그런지 인솔에 보시면 그걸 상징하는 바람개비 모양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 바람개비 모양은 상자 위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근데 이거 지금 보니까 혀 부분이랑 발목 여기 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기존 덩크보다 조금 더 통통한 느낌인 것 같거든요.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보시면 기존 덩크는 여기가 되게 얇고 여기도 이렇게 얇은데 지금 요거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두툼하고 요쪽도 기존 것보다 훨씬 두툼해요. 그래서 약간 뭐랄까 덩크랑 덩크 SB랑 좀 섞어놓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슈레이스도 보시면 기존에 있는 신발끈보다 두툼한 신발끈으로 나왔어요. 비교를 해보면 요 정도 더 두툼해요. 그리고 이 신발의 가장 큰 특징이 앞에 이제 토박스 부분을 보시면 이런 디테일이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그래서 오른발은 이 오른쪽에 달려있고 왼발은
발은 이게 이렇게 왼쪽에 달려있는데 신발끈을 보시면 약간 되게 언밸런스하게 이렇게 끈이 묶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끈을 더 다양한 방법으로 착용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끈도 약간 조금 더 통통하고 이 끈이 토박스 더 앞부분까지 나와서 그런지 기존 덩크보다 조금 더 아기자기한 귀여운 느낌이 더 드는 것 같아요. GS 사이즈로 나왔거든요. 220부터 260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발이 작으신 남성분들도 착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딱 진짜 여자들이 신으면 아기자기하게 귀여운 느낌을 팡팡 내주는 덩크인 것 같아요. 근데 여분의 신발끈으로도 뭐 다양한 뭐 느낌을 내라고 막 공홈에 그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근데 나 왜 여분의 신발끈이 없지? 나 왜 여분의 신발끈이 없어? 엥? 이상하다. 분명히 제가 인터넷으로 봤을 때도 신발끈이 두 개인가가 더 들어있는 걸 봤거든요? 근데 왜 없니? 이거 원래 없는 건가? 이상하다. 한번 찾아볼게요. 아, 뭐야 이거? 저 나이키 신발 사고 이런 적이 처음이에요. 구성품이 안 온 게 처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하늘색이랑 연보라색 끈이 두 개가 더 들어있거든요? 여기 나코탭에 끈이 같이 달려있는데 일단 없어. 아, 개열받아. 아무튼 네, 그 신발끈 컬러도 두 개가 더 있다고 합니다. 저는 모르겠지만. 아, 이거 진짜 없어? 아니, 왜 없을 수가 있어, 이게? 아니, 아무튼 네, 여분의 신발끈도 두 개가 있어서 다양하게 또 연출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점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홈페이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신발의 특징이 커스텀이 가능한 덩크로우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요. 이 스우시가 약간 긴 것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스우시를 채워라, 여기를 커스텀해라 이런 말인지, 아니면 슈레이스가 두 개가 더 들어가 있고 또 여기에 보시면 끈 묶는 이런 게 하나가 더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너네들이 알아서 뭐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쪽에는 이렇게 끈이 다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연결을 해가지고 커스텀을 해라 뭐 그런 말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사실 좀 아이보리 컬러는 어떻게 보면 좀 밋밋하다고 해야 되나? 좀 허전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스우시 부분을 커스텀 해봐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뭔 소린가 모르겠네. 조금만 더 친절해줬으면 좋겠다, 나이키야. 그리고 또 여기 설명이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설포에 있는 신축성 밴드가 신발끈이 느슨해져도 꼭 맞는 핏을 선사합니다 라고 적혀있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오, 여기 안에 보시면 혀를 밴드가 이렇게 잡아주고 있어요. 오, 자, 그러면 착용감은 어떤지 한번 신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신발끈 안 와가지고. 아, 신발끈이 안 와가지고. 아, 신발끈이 왜 안 와가지고 정말. 오, 여러분 신어봤는데 이거 착용감 진짜 완전 대박이에요. 여기 안에 있는 그 밴딩 있잖아요, 그게 발을 꽉 잡아줘가지고 지금 신발끈을 이렇게 풀어놨는데도 전혀 헐떡거리지가 않고 제 발을 꽉 잡아줘요. 그래서 이 끈을 귀찮게 막 꽉 조였다가 풀었다가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느슨하게 이렇게 그냥 묶어만 놔도 뭐라고 해야 되지? 슬리본 신는 듯한 그런 느낌처럼 되게 편안하게 착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완전 대박인데. 아니 진짜 이렇게 되지? 착용감 너무 편해요, 여러분. 어, 그리고 이거 신으니까 더 귀여운 것 같아요. 오, 완전 아기자기. 오, 너무 귀엽다 이거. 그쵸? 너무 예쁘죠? 오, 신으니까 더 예쁘네. 보통 덩크 신을 때도 이게 로우지만 끈을 꽉 꺼냈다가 풀었다가 하는 약간 그런 좀 귀찮음이 있었는데 이거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최고 최고.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나이키에서 새로 나온 덩크로우 디스럽트 2 제품을 언박싱 및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새로 나온 이 디스럽트 2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너무너무 궁금하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덩크랑 덩크 SB랑 뭔가 합쳐놓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허여운 덩크라고 해야 되나? 마음에 듭니다. 신발끈 안 온 것만 빼면, 아, 나 요즘에 뭐 이렇게 사면 다 불량이 오는지 모르겠어, 정말. 또 저한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